슈원님, 싱글킹 가져가십시오. 싱글킹 베스킨라빈스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안주는 다 먹고. 맥주만 나왔네 이제. 안주는 다 먹고 맥주만 나왔네. 맥주만. 너 이름은 아, 추우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었어요. 싱글킴 베스킨라빈스 드릴게. 오늘은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내일도 방송 들어오시니까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내가 아이들 안에서 드릴게. 인형사로 마상 놓는 것보다는 인형사로 마상 놓으면 되게 좀 오래 걸릴 텐데 인형사 마상보다는 그냥 저 뭐시냐 아 그거 체인이랑 인술로 왔다 도시는 게 좀 더 빠른 느낌인데 8.1 노가다 오랜만에 준비를 아유 아 쏘았어 아 맥주 쏘았어 아 짠나네 또 아이씨 바지 빨아야겠네 바지 빨아 아 바이 아까운 술 아유 이제 맥주 쏟아 불었어 아유 아유 디디디디디디디디 아, 아까운 맥주 한 모금 나온 것 같은데 아깝다. 뭐? 뭐라고? 자라? 안 되지 않아. 아, 맥주 아직 나왔다 아직. 뭐... 아니 솔직히 뭐 유튜브가 뭐 좋은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어? 연예인들 뭐 이렇게 술 음주 방송 하겠습니까 연예인들 뭐 아 어? 란누나 어서 와 취했냐고 안 취했지 연예인들이 이렇게 술 먹방 술방 하겠습니까 유튜브니까 이렇게 또 어? 어?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전전세? 전전전세 흑역사 만들지만 흑역사도 역사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현석아 너 지금 되게 심각해 하지마 아 그래? 너 되게 보기 안 좋아 아 보기 안 좋아? 내가 뭐 민망해 알았어 한 5분 있다 끌 거야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뭐 흘렸어? 어? 뭐 흘린 거야? 뭐 흘렸다고? 휴지로 뭐 닦고 있길래 맥주 흘렸어 아 현석아 너 내일 흑역사 된다 조심해 아니야 다 평범한 이야기 아 핸드폰 떨궜어 안돼 현석아 너 너무 흘렸어 나 대신에 방송 진행 좀 해줘봐 여러분 저 마이크 괜찮아. 마이크 일단 세워놓고 아니 뭐 나한테? 방송 진행 좀 해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진행 좀 해 빨리 너 아니야 내가 대신 사과해야 될 것 같아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뭐가 남자친구를 술 취한 상태로 방송하게 해서 야 너 진짜 야 너 나중에 흑역사 된다니까 그거 야 너 흑
아니야 진짜. 어? 아 이게 다 저 뭐랄까 저. 어? 세상에. 되게 그렇지 않아? 그렇게 보이지 않아? 약간 좀 친해 보이는 느낌? 약간 좀 친숙해 보이는? 아니 그게 뭐 친척하고 좋은데 눈이 풀렸어. 어떡해. 아... 괜찮겠어? 너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걱정돼서 그래. 어 밀크님 와 처음 후회했어.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니 어 감사합니다. 나 그러면은 자 휴지 버리고 올 테니까 잠깐 방송 좀 맡아주고 있어봐. 아니 아 잠깐만 야 이 전화를 어떻게 해. 가지마 가지 말라고. 네 안녕하세요. 진짜 간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진짜 갔어? 어떡해 나 이거 어떻게 해 나보고 어떻게 해 뭐 무슨 말 해야 돼.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와. 어 왔어? 왔어. 아 너무 긴 시간이었어. 알았어. 맥주, 그러면은 상황했어. 맥주 어떻게 할까? 맥주를 더 사올까? 아 자기야 진정해. 맥주 더 사올까? 언제 할까? 아니 여기서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불안해서 그래. 뭐가 불안해? 괜히 너가 실수할까봐. 토하면 어떡해. 나 그게 제일 걱정돼. 방송하다가 토하면 어떡해. 알았어 일단 연락 끊고 다음 게스트한테 한번 전화해보자고 한번. 야 안돼. 야 솔직한테로 다른 사람한테 통화하는 거 위험해. 하지마. 그래? 할 거면 너 방송 보는 사람한테 물어봐. 아야 나 내 전화번호 보게 되니까 안되고. 지금 크루 형님도 같이 보고 있는 거야? 어 보고 있는데 지금 네 시청자인데 지금. 아 진짜? 시청자. 그렇구나. 뭐 크루 형한테 전화하라고 지금? 아니 그러면 좀 조금 기분 상해하지 않을까?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한테 할 말 참았어. 다들 죄송합니다. 아니 뭐가 죄송한 뭐야? 그냥 너 방송하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그렇잖아. 근데 너 이거 스피커야 혹시? 어 스피커지. 아니 설마 했는데 진짜 스피커로 한 거야? 그러니까 방송 좀 진행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그래 알았어 잘 가고 쉬세요. 야 너 흑역사 만들기 싫으면 중단해라. 쫑. 아 쫑. 우리 특별 게스트 랄라팡님이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아우 타임이트면 어서오세요. 아 내가 인사를 좀 늦게 했네 또. 아 술 다 마셨다. 술 다 마셨어. 아 숙취 음료 먹방이요. 숙취 음료 먹방. 없어 술 없어 술 없어. 집에 남은 술도 없어. 아쉬워. 근데 내가 살아본 결과 아쉬울 때 아쉬울 때 술을 그만 먹어야 돼. 아쉬울 때 술을 끝내야 돼. 예, 아쉬울 때가 제일 재밌는 때거든. 아쉬울 때 술을 끝내야 돼서 저도 한 5분 있다 방송을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이런 파괴 방송 좋아. 숙취 음료 사오는 게 맥주 사오고 안주 사오고. 집에 술이 없어. 집에 술이 다 먹었어. 집에 맥주가 없어 집에. 여명
크루형 선얼님 9시 40분에 배틀그라운드 고고 푹 쉬세용. 아우 리카님 또 잠드시는 거 아니죠? 잠전 잠전대로 하는 거지 뭐. 귀척이야? 귀여움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다. 어? 진실 게임 무슨 씨. 응? 뭐라고요? 뭔 일 생기냐고? 아 그냥 술 좀 먹고 죽여 죽어. 배그하자! 40분에 배그하자! 배그하자! 란누나다 40분에 고고! 배그하자 배그. 배그하자. 아 내가 지금 좀 술 취한 척 하는 거지. 내가 40분에 딱 디스코드 딱 들어가면 딱 이제 아 안녕하십니까. 네 로전제입니다. 배그 가시죠. 밀배 11시 방향 고고 딱 한다고 이제. 어? 아 또 응? 아, 야 언제 또 편하게 이렇게 방송하기네 또 응? 소리 질지 마라. 아, 네 랄라팡님이 저번에 팀킬한 사람이야 그 샷건으로 왔다. 아 뭐야 방송한지 벌써 40분 됐어? 흑역사 후. 아 뭐 흑역사야 그냥 좀 재밌게 하는 거지 방송 좀 편하게 하는 거지 프리하게 아 프리하게 방송하는 거지 그냥 뭐 어? 아 솔직히 그래. 아 님들 봐봐요. 아 좀 봐봐 뭐랄까 좀 그 좀 야 누가 연예인들 어 좀 좀 이렇게 방송에서 유튜브 이런 게 장점이에요 여러분. 봐봐. 아 누가 술 방송 이렇게 또 편하게 프리하게 어 진심 있는 진심을 배그하시기 전까지 물 많이 드시는 게 어떠세요? 물을 더 먹어야죠. 물을 마비노기 물 축폭의 포션. 아 톡방에 나왔던 그거 안 돼. 이거는 다음에 풀어야 돼. 다음에 내가 정신 멀쩡할 때 해야 돼. 따로 배그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 솔직히 배그하면서까지 또 방송을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좀 오늘 딱에 좀 방송 그냥 오늘 쉬려다가 그냥 내가 아쉬워서 그냥 어 맥주 한잔 마시면서 방송 킨 거지. 오늘 원래 쉴까 하다가 뭐야 방송 킨 상태로 음주 배그 누구세요? 왜 안 나와? 누구세요? 또 아이고 누구세요? 누가 후원해 주실지 내가 봐야겠는데 또 확인해 봐야겠는데 또 누가 후원해 주실지 이거 누굽니까 후원해 주신 분 누가 투입에 후원을 김선얼님 방송 킨산의 음주 배그 스쿼드. 아 왜 또 이렇게 하세요? 왜 오늘 편하게 좀 방송하려는데. 아 왜 아침에 KTX EMS 취소 아니라고. 오늘 선배 그냥 오늘 선배님 거 회사 이사 좀 도와줬다. 이사 그냥 어? 오늘 선배님 회사 이사 나르는 거 좀 도와주고 저녁에 족발 먹으면서 소주 딱 크, 딱 마셨는데 또 이렇게 좋았다 그러죠. 아 초코밀리 어서와요. 아 소주가 좋구만. 여러분들 방송에서 밖에 이런 모습 못 봐요. 왜냐면 내가 실제로 사람들 만났을 때는 안 취한 척을 해. 안 취한 척. 내가 술 주정이 뭐냐면 안 취한 척 하는 게 술 주정이야. 그래서 그리고 난 또 술 마신 술자리에서 또 내가 이렇게 사고 치는 걸 싫어해. 정말 싫어해.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술 마시는 게 좋지 그냥. 어, 혼자 그냥 다.
이상하면 짜장면인데 오늘 짜장면 안 줬어. 나도 오늘 짜장면 먹기 싫었어요. 막 뭐 오늘 뭐 부대찌개랑 뭐 저 부대찌개랑 닭도리탕에다가 점심 그렇게 먹고 저녁에 뭐 저 뭐였지 뭐였지 저녁에 그 족발 먹었어 족발. 연태 고량주 맛있지. 그거 비싸긴 한데 수 내가 그거 생일날 그 연태 고량주 거지같은 친구놈이 마시자 해가지고 그 대짜리 마셔가지고 대짜 35,000원짜리 마셔가지고 다음날 장염 더럽게 심하게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알아누웠지. USB 건들고 있는 아이들. 아 USB는 이제 안 냅둡니다. 방송에 사고 치는구나. 아니야 난 정도라라. 내가 그냥 프리하게 하는 거지. 뭐라고요? 맥주만 드시니까 맛이 덜해 보여요. 다음에 안주도 같이 먹방 같이 해주세요. 먹방. 안주 맥주. 내가 술이 엄청 술이 센 건 아닙니다. 술이 센 편은 아니야. 제가 술이 약합니다. 술이 약한데 다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마실 때 강해지는 거지. 혼자 마시거나 혼자 있으면 굉장히 잘 취합니다. 특히 또 이렇게 편안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환경 너무 좋아. 아 벌써 30 됐어? 아 여기 선원님이 또 5,000원 후원해주셔가지고 제가 근데 배그 40분에 딱 한 판만 하겠습니다. 이상대로 딱 한 판 하고 10시에 딱 끄겠어요. 10시 배그 한 판 하면 딱 10시 끝날 것 같아. 김선월님, 크로커스님, 랄라팡님 9시 40분에 배틀그라운드 들어오십시오. 치즈 나초 안주. 아 겁나 맛있겠다. 근데 진짜 오늘 진짜 맛있겠다. 치즈 나초 안주는 겁나 맛있겠다. 진짜 겁나 맛있겠다. 아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겠어. 치즈 나초 안주 너무 맛있겠다. 아 안주로 딱인데. 술 안주로 딱인데 진짜. 제발 스타는 우리가 하나의 방송에만 집중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의 게임에만 집중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해야 또 아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중요한 거는 아이고 아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독점해서 방송할 수는 없죠. 그럼 뭐 아 난 바지에 맥주 쏟아가지고 좀 이따 이거 빨아야 돼. 좀 이따가 세탁기 넣어야 돼 이거. 아 그리고 배그 한 판 할 때면 술 다 깨. 이제 뭐 지금도 뭐 슬슬 깨가는구만 이제. 지금도 슬슬 술 깨가는구만 무슨 또. 술 먹었다는 거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술 먹었다는 거는 일단은 술 먹었다는 거는 친구랑 술을 마신다던가 친구랑 술을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아니 뭐 카메라 앞에서 가입지 마라. 으잇! 아니 안 그래. 아니야 또 내가 술을 아무리 마셔도 인사불성이 있지 그것도. 그냥 좀 취기가 좀 올라왔는데 기분 좋으니까 방송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지. 술 인사불성 뭐 코피 떨어질 때까지 마실 상태 방송 키는 거 아니지 나도. 그냥 내가 알아서 방송 키는 거지 뭐. 하 뭐 불안해 죽어 뭘 또.
그러면서 또 배틀그라운드 들어온 거 보소 또 이제 선올님하고 어? 랄라팡님하고 어? 그러면서 또 배틀그라운드 들어온 거 보소 또 어? 자 우리 선올님하고 어 헐 아니 만원 후원을 또 왜 이런 음주 방송에 왜 이런 음주 방송에 만원 후원을 주십니까 왜 아우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왜 술 먹었을 때 왜 하십니까? 오늘은 그냥 오늘 저거라고요. 오늘 그냥 땜빵이라고 거의 오늘 망한 방송이라고 오늘 왜 이럴 때 봐도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왜 돈을 주는 거야? 왜 나는 궁금해. 왜 나한테 왜 돈을 왜 주는 거야 대체? 왜 나 같은 놈한테 왜 돈을 왜 주시는 거야? 왜 내가 뭐라고 어? 내가 뭐라고 돈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 내가 감사해서 왜 나한테 돈을 주시는 걸까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특별히 뭐 날 것도 없는 그런 방송에 왜 어? 내 친구도 나한테 돈 안 주는데 썩을놈들 어? 일단 감사합니다. 아 자리카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카님 힘내라고 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맛있는 먹방 기대할게요. 먹방을 좋아하시나 보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먹방을 많이 좋아하시나 보네. 먹방을 여러분 그럼 내가 지금 방법이 있어. 지금 내가 맥주가 떨어졌는데 냉장고로 뒤지면 뭔가 나올지 몰라. 랜덤으로 뭔가 냉장고로 뒤지면 뭔가 랜덤으로 뭔가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뭔가 나올 수도 있어. 뭔가 지금 냉장고 뒤지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냉장고 뒤지면 뭔가 나옵니다. 뭔지 몰라도 지금 집에 술이 뭔가 있어 여러분. 지금 뭔가 있어 지금 어? 일단 제가 5분 뒤에 배틀그라운드 해야 되는데 이제 술이 뭐 솔직히 뭐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고 깨가 냉장고 랜덤 가챠. 냉장고 뒤에 뭔가 있어. 냉장고 키트 고고? 냉장고 키트 고고? 그러면은 내가 냉장고를 뒤져볼게. 그럼 그동안 우리 내꺼 방송 잠깐 냉장고 뒤지는 동안 좀 맡아주실 분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 크루형한테 전화하자. 크루형한테 전화해서 냉장고를 좀 뒤지고 온 동안 냉장고 뒤지고 온 동안 아니 왜 전화를 해? 방송 보고 있는데. 아 형, 나 지금 냉장고 뒤지고 올 건데 한 1분 정도 걸려. 1분 정도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동안만 좀 방송 잠깐 진행하고 있어. 말았지? 수고. 아 진짜 날방 쩐다 진짜. 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로커스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니 무슨 이런 걸 시키고 앉았어. 냉장고 가차 하러 갔어요, 얘. 미쳤나봐. 그냥 좀 자지, 씨. 아,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상. 아, 차라리 내 방송이었으면 아무 말이나 했을 텐데 귀찮다. 아니야, 저 집이에요, 집. 왜 내가 방송 소리 들어도 바뀐 것처럼 들려요, 나. 뭐지?
근데 얘 방송은 너무 텀이 길어가지고 소통이 너무 어려워요. 나왔어. 수고했어. 아, 왔어? 아, 수고했어. 아, 배그에서 보자. 그래. 배그에서. 내가 안동 갔을 때 사온 게 있었네. 안동 갔을 때 안동 소주를 사왔지롱. 아, 소주 보여드리는 거지만, 보여드리는 건 안동 소주지만, 제가 마시는 건 안동 소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미리 말씀해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안동 소주지만, 제가 마시는 건 안동 소주인지 아니면 아닌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거는 음주 방송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소주인지 아니면 그냥 음료수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연기하는 걸 수도 있어. 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저 연기하는 걸 수도 있고, 소주를 바꿔 지휘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안동 소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오케이? 이건 모릅니다. 이건 몰라. 이건 소주인지 아닌지 몰라. 야, 내가 이거 한 작년에 사는데, 이거 1년 전에 사는데, 1년 전에. 응? 어따. 뭐 술방 상관없다고? 아, 진짜? 여러분, 이거 안동 소주입니다. 21도. 안동 소주. 프리미엄 소주. 저 제조 연월일 2015년 10월 5일이니까 작년에 샀으니까 1년, 딱 1년 되네요. 내가 부모님 주로 사 먹는데 부모님이 안 마셔서 내가 마시기로 했어. 향 좋아요. 향 좋아. 약간 사케 느낌이야. 좋아. 마셔볼까? 약간 정말 사케에 제일 가까운 술이네요. 사케에 제일 가까운 술이네. 레드 비어. 예스, 디스 이즈 비어. 디스 이즈 비어. 디스 비어. 쌀국수 리얼 스탑. 알겠습니다. 딱 그럼 우리 딱 제가 여러분들이 또 염려하시니까 딱 그러면은 반 이거에 반잔만 마시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배틀그라운드 해야 돼요. 어차피 배틀그라운드 해야 돼서 딱 이거에 반잔만 사리겠습니다. 반잔만. 오케이, 반잔도 아니네. 여기까지 마시. 나머지는 넣어야지. 나머지는 그냥 넣어놔야지. 안주가 없다. 네. 잠가야지. 아, 뭐야? 안 잠겨. 안 잠기네. 이거 안 잠기면 오늘 버려야 되는데, 이거. 이게 술이 쉬어버려서 버려야 되는데, 이거 또. 버릴 수도 없고, 이거 또. 마실. 이게 또 버릴 수도 없는데, 이게 또 아쉬워라. 이게 또 어떻게 하냐, 이거. 안동 소주가 제일 사케에 가깝네요. 정말 사케 제일 가까워. 아, 추호님. 아, 이거 원래 15세 방송인데 이러면 또 술을 좀 마십니다. 아우, 알았어. 그만 마실게. 술은 그만, 소주는 그만 있어. 좀 세네요, 사케보다는. 야, 나안 잠겨 이거. 어제 배틀그라운드 해야 합니다. 이제 배틀그라운드 해야 합니다. 랩 씌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랩을 씌워 넣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배그 하자. 배그 들어와. 배그 들어오십시오. 란님, 란님, 선월님, 배그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배틀그라운드 방제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어? 그냥 뭐 보는 거지 뭐.